네, 이제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세 분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고요. 10분을 좀 쉬었습니다. 세 분 토론자분을 우리가 모셨는데요. 일단 소개는 세 분을 한꺼번에 일단 하고 토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토론해 주실 이왕휘 교수님은 런던 정경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 현재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활동하고 계신데 최근에 바이든식이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이라는 책도 출간하셔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토론자로 모신 분은 서정경 교수님이신데요. 서 교수님은 북경대에서 국제정치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 연세대, 부산대, 성균관대 연구교수를 거쳐서 2020년 10월부터 아시아연구소에서 조인하셨습니다. 중국의 전략, 미중관계 등에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하 교수님은 조선대 무역학 교수이신데 오늘 줌으로 이따 토론에 참여하실 텐데 고려대에서 응용거시 계량 분야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으셨고 한국개발연구원 자문위원, 여러 재정학회 이사로 활동 중이십니다. 오늘 세 분의 그 탁월한 질의와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화인 교수님부터 시작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국제정치 경제를 전공하고 있는 이왕입니다. 오늘 그 세 분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알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정보, 지식, 그 다음에 분석, 뭐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특별히 어떤 지적을 하거나 뭐 보완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국제 정치 쪽에서 이렇게 알셉을 보다 보니까 이 정치적 측면에서 이제 조금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발표에서 충분히 논의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문 형식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 질문이 이제 한 네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보호주의 시대에 이제 FTA가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발표하신 내용들은 이 보호주의라는 그 지금 파고가 몰려오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좀 고려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RCEP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이제 최근에 뭐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전쟁 하면서 서로 제재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공급망을 교란시키고 있다 이런 평가가 많이 나오는데 과연 RCEP이라는 이런 다자무역협정, 메가 FTA가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김양희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조금 하시다 이제 더 이어지진 않았는데 이 RCEP과 CPTPP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비교가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이 이제 RCEP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 RCEP보다는 CPTPP가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둘 다 다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이런 논의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세 분 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중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질문과 관련해서 조금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이 지금은 이제 이 FTA 시대가 아니라 제재 시대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 많은 제재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FTA를 체결하더라도 과연 그 제재가 만약에 그 작동을 하면은 과연 이 FTA가 효력이 있을까? 그 효과가 뭐 반감되거나 아예 상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미국이 더 걱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자유무역 체제를 발전시켜온 나라가 미국이고 가장 모범적으로 지금 잘 해왔는데 미국이 지금 굉장히 소극적 어떻게 보면 또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셉 같은 경우는 미국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TPP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를 했다가 또 예,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바로 당선되자마자 탈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많이 저희 분야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무역의 국가 안보 문제, 그러니까 내셔널 시큐리티를 고려한 예,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RCEP에 대한 논의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예, 빠져있다는 생각. 왜냐하면 이런 보호주의가 등장하기 전에 협상이 개시가 됐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최근에 이제 국제정치학회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상호우전의 무기화에서 미국이 중국을 제재할 때 예, 그 상호우전을 활용을 해서 중국이 이제 지금 목조르기죠. 가장 아파할 부분들을 몇 개를 이제 골라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과 미국이 지금 중국에 하는 제재들 뭐 몇 개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부처도 다양하고 예, 내용도 다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두세 달에 하나씩 이렇게 제재가 늘어나고 예,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디까지 늘어날지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예, 미국이 만들면 유사한 주제를 계속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중국이 제재를 만들어서 직접 집행을 한다. 제재 대상을 정하고 예, 그 실제 이제 처벌을 하거나 규제를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홍콩과 관련해서 이제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어쨌든 중국이 예, 만약 미국처럼 진짜 제재를 집행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훨씬 더 큰 영향,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훨씬 더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제 상호우전의 무기화를 미국이 하고 그다음에 중국이 따라했을 경우에 과연 이 RCEP이라는 FTA가 얼마나 예,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그 메가 FTA를 체결했을 때는 이런 것이 없다라는 예, 가정이 있는 건데 만약 이런 생각하지도 못한 이상한 변수들이 등장을 해서 예, 이 기대했던 효과를 예, 상쇄하는 이러한 그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가장 큰 걱정은 뭐냐면 미국이 중국만 제재하면 괜찮은데 지금 미국의 중국 제재라는 것 자체가 또 세컨더리 센션 해가지고 직접 관련이 없는 제3국에게도 지금 피해를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만 제재해서 중국만 예, 이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중국과 거래하는 예, 제3국 기업들까지 이제 다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RCEP의 경제적 효과를 계산할 때 이런 것들을 예, 고려를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이제 박종희 교수님 그 발표문에 조금 이렇게 나왔는데 저는 이제 쌍순환, 예, 듀얼 서큘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무서운 거다라고 항상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이제 그림을 예, 중국 그 경제학자가 이제 예,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쌍순환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국내 대순환, 하나는 국제 대순환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쌍순환 그러면 국내 대순환을 중심으로 국제 대순환을 한다. 그래서 이제 내수 중심으로 가고 수출은 중시하지 않는다라는 예, 견해가 일반적인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 대순환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중국이 아직도 예,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따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많은 핵심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를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제 대순환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 대순환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 이거를 이제 글로벌 공급망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상호전을 무기화해서 예, 중국을 괴롭히니까 중국이 이제 지역 공급망을 중국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해버리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표 자료 이제 58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미국이 이제 자유무역을 했을 경우에는 예, 중국이 이제 그 글로벌 공급망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여유가 있었는데 미국이 이제 보호주의로 가니까 중국은, 그렇다면 이제 미국과는 예,
어쩔 수 없이 이 디커플링이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예, 좀 기술 수준이 낮은 아세안을 한편으로 하고 또 지금 현재 이제 중국보다 기술 수준이 조금 더 예, 높은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이 동아시아 지역망을 중국 중심으로 재편한다면은 미국의 압박을 완전히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그 회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사실 저는 여기에 이제 예, 뭐 중국 국내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죠. 대만이 빠졌는데 예, 대만을 빼고는 대만까지 넣으면은 예, 중국이 이제 뭐 최근에 예,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 압박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그 제가 이제 그 표 두 개를 예, 첨부를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예, 중국이 이제 그 최종 수요에서 국내 부가가치와 해외 부가가치의 비중을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부가가치 기준이 적다라는 건 이제 중국이 아직 기술 수준이 낮다라는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시면은 중국이 어느 산업에서 이제 가장 약한 고리인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자산업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 박종희 교수님이 보여주신 그 그림, 그러니까 전자산업, 특히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 칩, 이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전자산업에서 해외 부가가치 비중에서 이제 한국, 대만, 일본 순으로 이렇게 예, 비중이 크다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제가 또 첨부한 표가 이제 예, 특허 출원인데요. 이것도 이제 예,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 산업별로 이제 특허 출원 건수를 예, 계량을 해가지고 분석을 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중국이 이제 많이 미국을 쫓아갔다라고 하더라도 예, 많은 산업들에서 여전히 미국이 1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국내 대순환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만약에 미국이 디커플링을 할 때는 동아시아, 특히 이제 결국은 한국, 일본, 대만이죠. 이 세 개 나라가 중국한테 핵심적인 그러니까 사활이 걸린 예,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려고 할 것이다. 특히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 가장 강력히 제재하는 반도체 이게 핵심일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RCEP과 관련해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반도체라는 거는 중국의 최대 수입 품목입니다. 예, 통계를 보면 2018년부터 중국에서 이제 수입하는 최대 수입 품목이 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석유였거든요. 석유보다 반도체가 훨씬 더 중요한데 지금 예, 미국이 반도체를 제재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과연 자유무역 협정의 효과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런 점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이화인 교수님 아주 그 이제까지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좀 보완적으로 아까 좀 발표에서 좀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안 된 부분을 이렇게 또 골라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보호무역주의라든지 미중의 전략적 경쟁 문제, 중국 내부의 상황, 쌍순환 전략에 따라서 어떻게 중국이 앞으로 전략을 짜 나갈지까지 아주 잘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런 중에서 볼 때 특히 미중 디커플링이 계속될 때 이 아시아 무역 구조의 특징이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그 RBC 그 지역 내 무역 구조 무역 가치 사슬이 사실 GVC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하고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거가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RCEP의 효과가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연구가 앞으로 좀 더 많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토론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서정경 교수님 발표를 좀 해주시죠. 네, 소개받은 서정경입니다.
저도 그 전공이 경제가 아니라 국제정치학이기 때문에 사실상 오늘 이 자리에 임하는 그 세 편의 글을 보고 갖게 되었던 좀 문제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전에 발표해 주셨던 이왕희 교수님과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지금은 그런 과거의 FTC 시대가 아니라 제재 시대라고 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리고 오늘 세 편의 글 중에 특히 그 김양희 교수님의 글에 대해서 토론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글을 봤는데요. 저 역시 경제학적에서 이렇게 R7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뭐 지적하거나 그런 건 없고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고 단지 제가 느꼈던 부분 구제정치학의 측면에서 이 R7을 어떻게 볼 수 있는가라는 저의 관점을 조금 나누는 것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선 김양희 교수님 글에 보시면 그 R7의 지경학과 지정학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그리고 R7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경학과 지정학을 엄격히 구분을 하셨는데 그래서 뭐 지경학의 어떤 기회 요인 혹은 뭐 위험 요인, 지정학의 위험 요인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그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렇게 뇌리로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RCEP 혹은 RCEP과 같은 그런 여러 지역 협력 기구들이 빚어내는 여러 가지 국제정치 현상.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좀 의문을 좀 가졌습니다. 조금 더 도발적으로 얘기한다면 사실 그 오늘날의 시대는 이렇게 지정학적 입장에서 보면 지경학도 지정학의 일부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사실 지정학이라는 게 땅지자에 다들 정자 정치잖아요. 그 지리적 조건에 대한 그런 정치적 구조의 그 의미를 탐구하는 게 지정학인데요. 이 지정학이 사실상 과거에는 예를 들면 뭐 1차 세계대전이라던가 혹은 냉전 시기에 그런 국가들의 특히 열강들의 확장적이고 공세적인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고 해석하고 전망하는 데 굉장히 유력하게 쓰였던 학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냉전이 종식된 이후에 이 지정학적인 어떤 학계에서의 위상은 상당히 많이 낮아졌지만 이후에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서 특히 소련 해체 이후에 급속도로 와해되었던 그런 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감이 굉장히 빠르게 충전이 되면서 사실상 중국뿐만 아니라 중국을 대면하는 미국의 그런 지정학적 사고와 전략들이 지금 강대국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시기고 예를 들면 그래서 중국이 그런 굉장히 그 다양한 지역을 포괄하면서 했던 양심차게 전개했던 일대일로 전략도 사실상 그 내용은 많은 경협들이죠. 뭐 무역, 경제, 뭐 인프라, 뭐 에너지 이런 것들을 각 국가들과 하자라는 거지만 사실상 그것은 당시에 그런 미국 2011년에 미국과 인도가 시도했던 그런 실크로드 플랜이라든가 아니면 오바마 행정부의 그런 재균형 정책에 대한 그러한 지정학적 사고와 전략에 대응하는 중국의 지정학적인 사고의 그런 결정체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지정학과 지경학의 구분이 사실은 좀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 이완희 교수님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상호 의존의 무기화. 지금은 이런 그런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촘촘하게 맺어진 이러한 구도 속에서 그 가치 사슬 내에서 형성되는 비대칭성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국가들 혹은 기업들의 사실상 그 목을 조를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 상대에 대한 타격은 극대화할 수 있으면서 자국에 대한 피해는 또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과거와는 사실 질적으로 다른 시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활동을 통한 정치적 안보적 목적을 달성하기 용이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RCEP 역시 예외일 수가 없고 그래서 이 RCEP도 RCEP과 RCEP의 체결 또는 전개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경학, 지정학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것보다는 그것들을 상당히 묶어서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는 새로운 틀과 관점, 이론, 연구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 역시 국제정치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 RCEP이 동아시아의 지역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게 굉장한 관심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지역주의의 형성이라든가 과정을 보시면 사실 유럽에 비해서 굉장히 느리게 전개되고 있고요. 또 유럽과는 굉장히 다른 더 복잡한 취약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이 좀 약하다든가 아시아 각국의 정치 문화의 복잡성이라든가 국내 정치의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지역주의를 강하게 이끌어줄 만한 신뢰받는 리더가 부재하다는 사실이라든가 아니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우리 뭐 한반도도 여전히 분단되어 있고 뭐 대만 혹은 영토 문제 이런 것들과 긴밀한 연관에 있는 그런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유산이 동아시아에 계속 있다니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동아시아 지역주의가 유럽과는 다르게 훨씬 느리고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가 되어 왔는데 이 RCEP이 그렇다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또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중국이 어떠한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서 영향을 발휘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국제관계에서 사실 그 지역주의의 발전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세 가지 그런 발전 해석의 흐름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권력이라든가 이익에 기초한 현실주의적 관점에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각국의 국내 정치의 수렴 정도의 여부를 지역주의 발전의 중요한 요인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세 번째는 각국들 간의 그런 공유된 가치, 뭐 관념 체계, 규범을 중시하는 그런 구성주의적 해석입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권력에 기초한 해석에 기반한다라면 이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패권 안정론이라든가 리더십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이 RCEP 이래서 향후 굉장히 관건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이 중국이 어떤 패권 안정론적인 역할을 얼마나 해낼 수 있을까 혹은 중국의 리더십이 얼마나 발휘될 수 있을까 라는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변수들을 고려하면서 또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으로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지역주의라고 하는 그 지역을 기반으로 한 어떤 중국의 예를 들면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혹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전략이라든가 쉽게 말해서 이 지역주의에 대한 중국 자체의 인식과 정책의 형성이 사실상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1949년에 성립됐던 중국의 어떤 정체성의 변화를 보시면 초기에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자신을 사회주의 국가라고 명명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중소분쟁 시기에는 스스로를 제3세계 국가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중국의 어떤 자기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전략, 정책에는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가 별로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처음으로 형성되게 된 중국이 지역이라는 것, 리저널리즘 혹은 다자주의라는 것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갖게 된 주요한 계기는 90년대 중반에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에 전파되었던 중국 위협론 그리고 동아시아 금융위기였습니다. 이 시기에 처음 중국이 이민폐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변 국가들을 통해서 얻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인정과 그런 호평 이런 것들이 당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국 위협론을 대처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이런 지역주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중국이 처음 인식했던 계기가 됐고요. 이때 처음으로 중국이 자신을 그 후전한다 따고 즉 책임 있는 강대국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책임을 지는 그런 바운더리로서의 동아시아를 규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중국이 그때부터 그런 지역주의적인 움직임에 조금 동참을 비교적 하기 시작을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시기에 당시의 그런 지역주의적 움직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지역주의의 예를 들면 유럽에서 그렇게 지향했던 것 같은 그런 지역주의의 어떤 지역 공동체
지역주의를 만든다거나 진정한 지역주의의 움직임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었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시의 중국은 당시 중국 국가 전략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목표인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해 가기 위한 방편 혹은 민족 국가로서의 어떤 공고함을 수호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시 지역주의를 처음 전략적 방편으로 선택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진핑 시기 들어와서 사실상 그런 그 경제 성장을 글로벌 그 경제 침체 시기 들어서 과거의 경제 성장이라는 가장 최상위의 전략적 목표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대치된 이후에 어떤 강대국화를 펼치는 과정에서의 어떤 중요한 전략적 기반으로서의 동아시아가 사실 재정립됐다는 거죠. 이때만 해도 그랬고요. 이후에 이제 트럼프 시기에 그런 중국에 대한 강력한 견제 또 바이든 시기에 미국뿐만이 아니라 미국과 서방 국가들 혹은 전 세계 포진해 있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연합한 대중 견제 정책이 형성되려고 하는 지금의 시기를 맞이해서 사실상 중국이 갖고 있는 위기감 이라는 것이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즉 지금 오늘날 중국이 사실 RCEP에 있어서 앞으로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이 RCEP의 타결을 굉장히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하는 이런 거에는 사실상 국가의 어떤 더 정확히 말하면 공산당이죠. 존망의 위기에 당면한 중국이 이것에 대응하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대응이라는 거죠. 뭐 쌍순환 전략도 그렇고 뭐 후품질 발전, 뭐 자립적 기술 역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즉 지금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RCEP이 점차로 이제 다 비준되고 체결돼서 전개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그런 움직임은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지역주의의 어떤 통합,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 지역주의의 어떤 성숙의 그런 과정과는 사실상 좀 거리가 있는 지극히 좀 지금 당면한 상황에 대한 어떤 수동적인 대응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 번째가 사실 구성주의적 해석인데요. 각국 간의 그런 공유된 가치, 관념, 체계, 규범이 하나의 어떤 지역 리저널리즘이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RCEP을 통해서 서구와는 좀 구별되어지는 동아시아만의 공동의 가치와 규범,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어질 수 있을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양희 교수님 혹은 또 다른 오늘 많은 발표를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RCEP 이전에 그런 RCEP과 유사한 이런 그런 경제협력 이런 메커니즘이 형성된 이후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규범과 가치의 정체성 형성의 그런 사례가 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혹시 아시는 것이 있으면 좀 전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도 한 가지 제가 더 아까 질문, 아까 발표를 많이 들으면서 좀 궁금해진 게 하나 생겼습니다. 아까 미국이 특히 바이든 시기에 그 전자상거래나 표준 기술 규정, 뭐 적합성 평가 절차 이런 것 통상 규범을 가지고 그 디지털 트레이드 어코드라는 것을 이제 바이든 시기에 새로운 또 피벗 투 아시아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전자상거래나 그런 디지털 산업 그런 모바일 결제를 포함해서요 뭐 그 플랫폼이라든가 뭐 데이터 산업에 있어 사실 중국도 상당히 막강한 실력과 그런 자금력,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그런 디지털 트레이드를 둘러싼 폐계문의를 가지려는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경쟁이 사실상 어떻게 되어질지가 상당히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딱 예상하기 사실 어렵겠지만 오늘 발표해 주신 선생님들 다 경제 전문가들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주요한 변수가 뭔지 좀 말씀을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정현 교수님 아주 좋은 토론과 또 저기 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서 교수님 토론을 들어보면 우리 중국 전문가로서
중국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 가장 바로 이웃 국가고 우리 가장 최대 교육 국가인데 중국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중국이 어떤 생각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거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은 그냥 경제 통상 이런 쪽 모든 분야, 모든 정책이 항상 국가 안보나 자기네 전략, 어떤 전체 자기 그랜드 스트레티지의 하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걸 항상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마지막 토론자로서 그 이종화 조선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는데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아까 우리가 휴식한다고 하셨지만 굉장히 지연이 되고 있어서 좀 앞으로 진행을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아, 이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선대학교 이종화입니다. 제가 개인 사정으로 이렇게 줌으로 참여하게 돼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 RCEP의 비전과 쟁점에 대한 이런 학술 회의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오늘 이제 세 분의 전문가들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폭넓고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 이렇게 찾아보고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뭐 다양한 관점에서 특히 뭐 제가 좀 취약한 정치 이런 좀 국가 간의 입장들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이제 토론에 섭외된 거는 사실 아세안의 입장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줬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저는 그거보다는 제가 이제 무역학과에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러한 협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무역 실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또는 그 사람들의 기대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협정문을 통해서 주목할 만한 걸 좀 몇 가지 이야기하고요. 향후 이런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우리 RCEP이 과연 지금 뭐 많은 기대가 일어나고 있고 저도 아세안 플러스 3 체제가 이제 유럽 재정위기 후에 여러 가지 측면에 정체되는 과정에서 RCEP이 좀 트리거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간절하게 하는데요. 근데 이게 과연 15개 국가 간에 서로 다른 생각들을 다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현재 뭐 코로나라든가 여러 가지 국가들의 불이익 문제 등 이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면서 비준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이게 과연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할 것이냐 이런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좀 아쉬움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이제 우리 그 오수연 박사님께서 그 설명하신 것처럼 발표하신 것처럼 협정문이 2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이번에 한미 FTA에 포함되지 않은 전자상거래나 지적재산권 또 원산지 관리 기준에 이제 저는 표준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표준화한 그런 내용들이 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전자상거래 규범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근에 환경 변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라고 규범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선언적 규정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강제 의무적인 성격이 이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과거에는 이제 물론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닌데 그 보통은 이제 구속력이 없는 지침이거나 가이드를 그냥 제시하는 혹은 뭐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문서로 그 의무 규정으로 성격으로 이제 이전보다 더 강화되었다라고 보는데요. 이게 이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이제 국제 데이터 국제 이동 자유화라는 부분과 데이터 데이터를 제한하는 주권을 각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호 모순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느냐 지금 이러한 내재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디지털 코드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 디지털 무역 거래에서 규범을 상품 협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서비스 협정으로 할 것인지 아직 이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 RCEP 내에서는 정리가 되고 있지만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뭐 미국과 뭐 이런 나라들에서는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분위기가 변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지재권, 지적재산권 도입했던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도 뭐 있었지만 그런 부분이 이번에는
민영사상 구제 및 지재권 침해 물품에 대해서 통관 보류까지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온라인 지재권 침해에 대해서도 절차를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여기에 덧붙여서 의미 있다고 보는 것은 과거에는 지재권 보호가 각 국가별로 뭐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정보나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이었다면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좀 확대된 진전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력이 낮은 것은 이제 장차 해결해야 될 과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앞서서도 이제 다른 발제자분들께서 원산지 기준을 이제 통일한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원산지 기준을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까 스파게티 볼 효과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지만 굉장히 그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산지 기준 표준화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가 RCEP 국가들 내에 다양한 여러 가지 이제 무역 관련한 규범들을 표준화해서 기준들을 표준화해서 나중에는 이제 싱글 윈도우 체제까지 도입할 수 있는 체제로 도입된다면 RCEP을 통한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외에도 서비스 투자 규범에서 뭐 포괄적인 자유를 채택하면서 시장 자유화를 이제 강화했는데 이제 눈여겨볼 부분은 새로운 비즈니스 분야라고 할 수 있는 핀테크나 금융 뭐 통신 사업 진출 이런 부분들도 상세히 규정함으로써 역내 협력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문제점도 있지만 성과들이 있다고 보는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여러 가지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어야 할 과제가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크게 한 두 가지 내지는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이번에 우리가 다룰 때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가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뭐 기술 무역 장벽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있긴 하지만 뭐 전적으로는 거의 뭐 다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바람직한 것 같아요. WTO 규범을 이제 따르다 보니 이제 관세 철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집중하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우리 영내 국가들 간에 지금 최근에 뭐 비관세 무역 장벽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고 논의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이게 RCEP이 과연 앞으로 지속 가능할 거냐 단순히 그냥 20년에 걸쳐서 우리가 관세율을 90%까지 뭐 건축하자 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 뭐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그 반덤핑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우리 RCEP 회원 국가들이 대부분 개발도상국이고 주로 수출 주도형 경제 성장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런 이제 역내 국가들 간에도 발생할 수 있고 역외 국가들 간에도 반덤핑 분쟁 문제가 역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논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뭐 미국 상무부에서 우리나라 세탁기 이제 수출에 대한 이제 반덤핑 판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WTO에 가서 이제 상소 기구에서 우리나라가 승소를 했죠. 근데 이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이겨도 이긴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소 기구에서는 제로잉이라고 하는 이제 그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이 표적 덤핑에 대해서 제로인 기준을 적용해서 그걸로 이제 반덤핑 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무역 거래를 패턴 거래와 뭐 비패턴 거래 이렇게 구분하게 했고 또 비패턴 거래에 대해서는 그 거래를 제외하고 패턴 거래에 대해서는 제로잉을 적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게끔 방식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역내 회원 국가들 간의 무역 관련해서 서로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원국 간에 이제 서로 이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게 역내 국가 간의 조건만 맞으면 충분히 이러한 부분을 이용해서 상대방 국가에게 그 덤핑 마진을 부과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좀 너무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만 중심으로 이렇게 협정이 타결됐다는 게 지금 다소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뭐 패턴 거래나 뭐 WTO에서 제시하는 뭐 패턴 거래나 비패턴 거래를 분류할 수 있는 우리 역내 우리 그 RCEP 국가들만의 어떤 기준을 좀 만든다든가 아니면
또 역외 국가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이슈도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RCEP 참여 국가 중에 그 TPP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수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두 메가 FTA 규범의 내용이 좀 상충되는 부분이나 또는 RCEP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TPP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상호 서둘러서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종화 교수님 멀리서 아주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간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 원래는 일단 발표한 분들에 대해서 토론자분들 질의를 받고 또 오픈해서 청중과 그다음에 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통해서 질의 응답을 받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진전된 관계로 한꺼번에 질의를 다 받고 발표자분들이 한꺼번에 모아서 답변하는 방향으로 바꾸기를 이렇게 해서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 분들의 지금 전 토론자들 질의는 다 받으셨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들의 질문을 제가 대표해서 몇 가지 더 추가로 질문한 다음에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수연 박사님께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오 박사께서 다른 논문에서 경제적 효과가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효과죠. 성장 기여도가 0.41에서 0.62%로 나오는 걸로 발표하신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다음에 김현 교수님이 원용한 일본 학자 연구는 0.24%로 나오는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경제적 효과, RCEP에 의한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주로 어떤 요인으로 발생하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게 통일 원산지 규정이나 누적 조항 도입으로 기업 비용이 감소되거나 뭐 활용도가 높아져서 올라가는지, 아니면 한중일이 이제 상호 개방이 돼서 시장 개방 효과가 있는 건지, 장기적으로 역내 가치사슬이 제고되는 요인으로 인한 건지, 그런 것들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하셨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4페이지에 역내 국가 간의 가치사슬 이용 비중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감소하고 있고, 그 다음에 RCEP 체결로 역내 국가 간의 가치사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셨죠. 근데 다른 논문을 보니까 2018년 이후에는 역내 가치사슬 그 참여율이 증가 추세로 전환된 걸로 또 어느 논문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그때 우리 저 오고 박사님 하신 거는 2017년까지로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이후에는 혹시 왜 우리 역내 RBC가 늘어났는지 그거 혹시 거기서 아시는 분 있으면은 한번 설명을 추가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영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발표 내용 중에 ISDS 투자자 국가 간 분쟁에서 뉴질랜드가 강력히 반대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배경이 뭔지 좀 추가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중국이나 아세안이 반대하진 않았는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전략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김혜 교수님이 이제 각국별 전략을 잘 분석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일본이 가장 큰 수혜자지만 전반적으로 전략적 측면에서는 중국이 최대 수혜자다. 이런 면에서는 저도 그 동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RCEP 전략에 대해서는 좀 약간 경제적 중심으로만 접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좀 치고 나가자 말씀도 주셨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예를 들면, 그 RCEP과 CPTPP가 지금 같이 두 개의 메가 FTA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 이제 뭐 자유화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상이한 협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태 지역 내 어떤 하나의 통합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방해가 되는 소위 그 규범의 파편화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김혜 교수께서 TPP 미국의 반응이 TPP 플러스로 갈지 아까 또 우리 박주희 교수님 말씀하신 또 소다자 협정 추진으로 갈지 결국은 이제 like-minded grouping이죠. 그런 쪽으로 갈지 뭐 모르겠지만 이런
걸 고려해 볼 때, 앞으로 우리가 전략이 애프터 RCEP에서 CPTPP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지금 해야 되는, 가입을 추진해야 될지, 아니면 발효 이후에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뭐 미국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서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혹시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특히 인도 문제 장시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인도의 마지막에 결국에는 탈퇴는 미국의 TPP 탈퇴라든지 뭐 브렉시라든지 이런 자국 우선주의, 보호주의 확산의 하나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미국 연구자들 얘기는 인도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기회 상실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른 멤버들도 굉장히 중요한 인도를 놓치는 거 아니냐. 특히 일본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도 중국의 그 중심, 중국의 의존도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인도 같은 국가, 대국이 같이 조인하는 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떤 미들웨이도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인도가 인도에 대한 어떤 규정, 스냅백이라든지 오토 트리거 같은 것도 좀 제외를 해주고, 인도는 그 서비스 모드 4에 대한 주장을 조금 철회하고 모드 2나 모드 3로 좀 바꾼다든지 뭐 이런 어떤 중간 미들그라운드를 좀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논문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도를 어떤 인브레이스, 인도를 포용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전략 같은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또 한 분의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쌀, 특히 이제 우리가 안남이라고 하는 거죠. 안남이라고 불리는 동남아 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는 질문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요거까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오 박사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네. 아, 예. 어려운데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네, 발표와 토론 너무 감사히 들었고요. 제가 뭐랄까요, 경제적 분석 쪽만 보고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거시적인 시야에서 말씀들을 해주셔서 뭔가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선 그러니까 이종하 교수님 말씀해주신 부분부터 잠깐 답변을 드리면, 토론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네, 저도 동의를 하는 바고요. 그 다음에 SPS 관련해서 아까 비관세 무역 장벽에 대한 논의를 협정문에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것이 아쉬움을 남는다고 하셨는데, 제가 예, 저희 분야는 아닙니다만 SPS에 대해서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것을 협정문에 명시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물론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리고 또 대사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 중에 그 경제적 효과 분석이 이제 제가 2019년에 했던 것이 있는데요. 그때는 이제 인도를 포함하고 그때는 이제 시장 개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파서블한 시나리오를 세워서 그리고 실제 협정론을 반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인더스트리 섹터를 굉장히 간단하게 나눠서 살펴봤었는데, 그거는 이제 시장 개방 뭐 양허율만 포함을 해서 낸 결과이고 어떤 비관세 장벽의 완화라든지 원산지 누적의 효과는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영향 분석을 진행을 하면서 그 경제적 효과를 새롭게 추산한 결과는 사실은 그걸 반영하면 아까 김혜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보다 더 작은 효과를 이제 효과가 기대되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저희가 체결한 FTA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이 분석 자체는
정확히 이제 기존 기체결 FTA에 비해서 관세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만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어떤 규범 면에서의 개선이라든지 누적 원산지 규정의 효과 등을 고려하면 그런 비관세 장벽의 완화 등을 고려를 하면 이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희 그 RBC와 GBC를 살펴봤던 연구는 이제 2007년과 2017년을 비교하고 있는 건데요. 네, 2018년 이후에 이제 영내 GBC가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얼핏 이제 떠오르는 생각은 이제 2015년 말에 한 베트남 그리고 한중 FTA가 이제 체결되고 발효가 되면서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교역이 더 액티브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측이 됩니다. 그게 이제 2017년까지의 연구 결과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네, 또 이왕희 교수님 발표도 너무 예 감사드리고 제가 별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어서 네 아무튼 저도 잘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정경 교수님 아까 또 디지털 헤게모니 다툼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은 저희 원내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전혀 아는 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얼핏 듣기로 그냥 이제 단어들만 듣기로 이제 그 디지털 세의 부과라든지 아니면 그 디지털 커런시의 등장 그래서 이제 중국이 모든 뭐 이제 수입 그 거래 대금을 디지털 커런시로 받기로 하면서 이제 달러가 약화되는 그런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혹시 이제 네 말씀하신 디지털 헤게모니 전쟁 뭐 이런 여기 이 다툼에 이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짧게 그 쌀 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국 정부 입장은 쌀은 양어 규정에서 제외한다. 일본도 역시 제외하거나 또 협상이 진전되더라도 쿼터 형식으로 묶을 가능성이 있고 쌀 문제는 특히 이제 이 저희가 주되게 수입하는 이 자포니카 쌀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미국과도 긴밀하게 이해가 얽혀있는 문제고 또 한국과 일본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농촌 지역의 이해를 철저하게 반영하는 이 쌀의 수입 문제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여서 그런 좀 굉장히 제한이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제 CPTPP에서도 지금 쿼터로 묶여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선생님도 말씀하신 거 역시 이왕희 선생님 말씀하신 그 중국의 쌍순환 전략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지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이왕희 선생님 말씀에 철저하게 동의하고 제가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건 미국의 제재가 기술 제재 형태로 진행될 거고 최근에 7월 18일에 그 네덜란드로부터 중국으로 가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ASML의 그 수출이 미국의 설득으로 이제 불허가 됐습니다. 이 ASML이 전 세계 노광 장비 생산의 85%, 나머지는 전부 다 니콘과 캐논. 그러니까 미국의 동맹국이 사실상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없으면 반도체 제작은 불가능합니다. 그냥 이건 간단합니다. 전 세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ASML이 단연 선두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네덜란드를 설득해서 중국으로 가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 한 대에 1,700억 원 정도 합니다. 1,700억 원. 그 장비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 중국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특히 반도체가 중국이 쌍순환 전략을 미국에 의존하지 않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와 같은 전자회로의 자체 생산이 불가피한데 이런 기술 제재는 중국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것이다. 그래서 중국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네덜란드를 압박했지만 결국은 졌죠. 예.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1, 2년만 계속돼도 지금 현재 반도체 생산의 기술 경쟁 속도를 보면 기술 격차가 5년 내지 현재 지금 중국 기업이 약 5년 내지 7년이 뒤쳐졌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그 격차가 앞으로 10년까지 벌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업스트림 프로듀서 그룹으로 중국 기업들이 올라오는 그 전략이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쌍순환 전략이 중국에게 어떻게 보면 고육지책이지만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생존 전략으로 등장한 것인데 전망은 좀 암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박 교수님 발표하신 거, 지금 답변하신 거 두 가지 생각이 나는데, 중국이 사실은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 자기에게 도전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주저앉히는 전략, 특히 일본에, 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의 그 전략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로, 일본이 주저앉힌 그 사례를 중국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는데, 결국, 중국에 그 연구하고 회피하고 했는데도 미국의 힘에 대해서 현재 절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ASML EUV 노광장이 말씀하셨는데 2년 전에 제가 그 ASML을 직접 가서 그 부회장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미 자기네가 미국으로부터 이미 저기를 받고 있다. 대중 수출을 자제할 것을 이미 제의를 받고 있다. 2년 전부터.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출이 이제 불어대는 상황까지 지금 간 거죠. 뭐, 지금 노광장비는 거의 ASML이 거의 뭐 세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네, 아주 답변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김영희 교수님 연결되나요? 김영희 교수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게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디까지 답변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시간을 얼마 정도를 쓰면 될까요? 이 대사님. 네. 한 10분 쓰십시오. 일단 제가 먼저 적어놓은 순서대로 네. 예, 대사님 저 질문하신 것부터 이제 좀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제가 좀 몇 년 지나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네덜란드가 아마 자원 수출 관련해가지고 뭐 조금 좀 안 좋은 게 있었다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뉴질랜드인지 호주인지 조금 좀 잘 헷갈리는데 어쨌든 뉴질랜드 입장은 ISDS가 심대하게 어떤 국가 주권을 어떤 침해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한 거부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개 투자자가 감히 주권 국가를 상대로 어떤 제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국내적인 공감대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돼 있어서요. 사실상 재논의를 하는 걸로 했지만 재논의를 하되 전원이 합의하지 않는 한 이건 도입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ISDS는 우리가 반대할 거기 때문에 계속 안 되는 거다. 이게 우리의 이제 승리다라고 이제 뉴질랜드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안 될 거라고 저는 좀 보고 있고요. 한국의 RCEP 전략은 1차적으로는 내추럴 트레이딩 물릭을 지역 통합체로 묶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우리 또한 최초의 메가 FTA다라고 하는 것. 하지만 저는 이제 그 이후에 그 질문하신 분들에 대한 공통 답변이긴 하는데 RCEP을 너무 과소 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나친 과대 평가도 저는 금물이라고 보거든요. 단적으로 RCEP 회원국들의 그 격차라는 게 1인당 GDP가 제일 높은 싱가포르와 제일 낮은 어디죠? 미얀마 47배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그 다양한 한 나라들을 15개 나라를 묶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 왜 이것도 못했냐 이것도 못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8년이 걸렸고 그래서 가까스로 가장 그래도 그나마 합의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정도였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는 건 조금 좀 관념적일 수 있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구범의 파편화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게 심각하게 파편화될 정도의 규범이라고 할 만한 그 강한 규정성을 가진 게 없어요. TBT라든가 SPS라든가 무역 구제 거의 대부분 WTO 협정은 그냥 그대로 갔다가 이제
컷앤페이스트한 수준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그나마 의미가 있는 거는 원산지 규정 정도이기 때문에 너무 한 숟갈에 배부를 수는 없다, 첫 숟갈에라는 생각을 저는 솔직히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지를 얘기할 때 제가 이제 자주 드는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처음 칠레랑 FT를 했을 때 사실은 계절 관세 부과하고 칠레산 포도에 대해서 관세를 떨어뜨리지 않았어요. 근데 사람들은 관세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칠레산 와인을 많이 수입을 했어요. 관세 그대로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습게도 풍선 효과가 어디서 나타났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게 와인을 팔았던 프랑스산 와인이 안 되겠다 싶어서 칠레산 와인이 늘어나면서 프랑스산 와인이 잘안 팔리니까 프랑스산 와인이 가격을 떨어뜨렸어요. 일단 묶어 놓으면은, 묶은 이후에는 의외로 사실상 조금씩 효과가 드러나거든요. 나중에 제가 아까 인용했던 그 논문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기업 같은 경우는 FTA가 체결이 되면은 실제 발효되기 전에 4년 전부터 이미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는 점진적으로는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소다자로 환경이라든가 디지털 무역 협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거든요. 더더군다나 PTA도 지금 TPA도 지금 기한이 끝나버렸거든요. 의회랑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낮은 수준의 알셉을 하더라도 의회랑 계속 싸우고 해야 되거든요. 현실적인 타협점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뜻맞는 like minded countries 간에 디지털 무역 협정하면서 중국이 차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 이게 미국의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도는 이렇게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이 대사님 저기 협상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인도가 들어가는 협상이 어느 하나 제대로 진척이 안 되잖아요. 워낙 상당히 무리한 요구들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다들 막 진이 빠져버리거든요. 인도 들어오는 거 좋죠. 그럼 인도 들어온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거 이 협상 언제 또문 닫을지 모르거든요.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버릴 수 있어서, 저는 일단은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나중에 이제 일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최대한 인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참여 내에서도 이런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인도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느냐? 결국 인도 내부의 문제. 인도도 결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내 정치였거든요. 국내 정치상 반대하는데, 자기 지지 기반이 반대하는데 밀어붙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찬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 인프라라도 만들자, 이런 얘기를 일본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문제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황희 교수님 토론문에서 보호주의 시대의 FTA가 어떠한 효과를 가질 것인가, 이것이 FTA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우리가 이제 모두 보호주의를 보는 시각을 좀더좀 엄밀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보호주의는 13세기부터 있어 왔지만, 지금의 보호주의는 이전과 확연하게 다른 어떤 질적인 변화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저는 이제 이걸 뭐라고 명명하냐면, 보호주의의 진영화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보호주의 진영화 시기에는 지금은 더 이상 미중 구도로 보면 안 되고, 전선을 미국 플러스 미국의 동맹과 우방이 진영화로 묶이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러니까 미 우방 대 중국의 구도로 질적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따라서 이런 미국의 우방이 움직이는 공급 사슬의 재편 방향도 저는 제가 나름대로 만든 게 GBC도 아니고 RBC도 아닌 TBC, 트러스티드 밸류 체인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신뢰할 수 있는 우방 동맹국, 민주주의 국가 만으로 중국을 빼고 새롭게 재편하겠다. 근데 저는 이거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트러스트는 시장의 논리가 아니거든요. 에피션시가 아니거든요.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미국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 한계를 미국도 알기 때문에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중국이 분리하겠다가 아니라, 이러한 측면에서는 미중 디커플링이란 말도 저는 좀 구분이 필요하다고 보는 게,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 하겠다가 아니라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품목에서 중국을 분리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거지 미국 떨어져 나올 애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사실 중간 수준의 관세 철폐 중심으로 되어 있는 RTE가 지금의 RCEP이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핵심 품목에 그래서 중국을 떼어뜨리려고 하는 지금의 보호주의 진영화 구도랑은 사실상 큰 접점은 없어요. 근데 만일 이것이 사실은 관세 철폐보다는 규범 쪽에서 서비스라든가 투자라든가 하는 데서 좀더 중국 시장이 레벨 플레이 필드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좀더 많은 기업들이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는 중국이 사실상은 RCEP을 만들어서 단기적으로 투자를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저는 이런 면에서 중국이 실험대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에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당신네들이 이렇게 만들어서 냉전 구도하에서 미국이 했던 역할. 사실 한국이나 일본이 냉전 구도하에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면서 미국의 시장을 문을 빗장을 열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당신이 역내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은 RCEP은 발전할 수 없다. 당신네들이 스스로 레벨 플레이 필드를 중국 내에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당신네들은 중국과의 미국과의 게임에서 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어느 만큼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제가 왜 규칙 기반 얘기, 규칙 기반이라도 거버넌스를 강조했냐면 바로 이 점이거든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 이것을 휘두르게 된다면 예전처럼 중국이 미국, 일본에 대해서 희토류 갖고 규제하고 한국에 대해서 사드 규제하고 지금 호주에게 하는 것처럼 계속 그런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 RCEP은 지속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할수 없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를 규제할 수 있는 그런 규범을, 룰을 과연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 또한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잘 설득할 수 있냐. 당신이 스스로 길게 봤을 때 전략적으로 판단하면서 스스로를 1대 14가 아니라 그냥 원 오브 댐으로서 당신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의향이 있는가를 우리는 좀 던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쌍순환 전략이 동아시아 지역 가치사슬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그런 점에서 중국이 좀더 수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수입을 좀더 적극적으로 하려는 노력을 좀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한다면은 RCEP은 그냥 그리고 어쩌면은 그것이 우리한테는 나쁘지 않은 그래서 중국의 주도성이 더 커지지 않는 그저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는 그래서 그런 제가 아까 이제 그 지정학적인 위험 요인과 지경학적인 그 기회 요인이 어떻게 기량작용을 하느냐에 좌지우지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측면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저는 반도체는 관세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지금 반도체라든가 뭐 백신 이런 걸 중심으로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이건 RCEP하고의 어떤 접점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정민 교수님께서 엄격히 구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 구분 안 해요. 이게 어떻게 구분이 돼요? 오히려 이제 지경학하고 지정학의 구분을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좀그 이론적으로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 지경학이라고 제가 이제 쓸 때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내추럴 트레이딩 블록으로서 지역 간의 그 중력 모형에서 많이 얘기하는 근접한 지역 간에 훨씬 더 무역이나 투자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라는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다음 지정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중국이라는 그 미중 경쟁 구도 하에서 중국이라는 나라 갖고 있는 엄청난 그 압도적인 프레젠스 그런 와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익을 생각했을 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들을 좀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엄밀하지 않고 엄밀하기도 힘들다라는 건 저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를 얘기할 때 저는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파렐하고 뉴먼 얘기하는 상호 의존성의 무기화라고 하는 것들은 압도적인 존재감을 갖고 있는 그 허브와 스포크하고의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간에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 중국이
그런 어떤 파워를 휘두르려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견제할 수 있는 룰 베이스드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역주의라는 건 이것이 전범이고 유럽의 그것이 진짜고 여기는 아리아라는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지역주의는 이것이 정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적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각기 자기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거기에 역사성과 국민 의존성에 따른 지역주의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양태로 발현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시아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주의라고 한다면은 저는 결코 지금의 알셉이 유럽과 같은 어떤 지역 공동체로 간다든가 더 나아가서 금융통합으로 가는 이런 쪽으로 갈수 있을 거라고 추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 돼요. 될수 없는 토양이라고 보고 단적으로 CMIM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있어요. 중국하고 일본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CMIM 만들어놨지만 그 아무도 아직까지 그걸 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현실을 봤을 때 기껏해야 경제적으로 서로 조금 통합되는 정도? 그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 저조차도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워낙 체제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 아시아적 특성을 얘기한다면은 글쎄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그 천차만별 그 예컨대 이번에 얀마에서 그런 소요 사태가 난 거에 대해서 호주에서는 호주 노총이 이거 왜 제재 안 하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끼리 모여서 할수 있는 최소한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우리가 좀 같이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중국이 관심은 많고 상당히 많이 발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나 일본이 과연 한국과 일본의 데이터를 중국으로 자유롭게 가는 것을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거든요. 지금 일본에서 요 최근에 경제안보 얘기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바로 그겁니다. 라인이라고 하는 회사에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만 자기네 소비자 정보가, 이용자 정보가 가 있는 줄 알았더니 웬걸 대련해서 그걸 위탁 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면서 화들짝 놀랐거든요. 우리의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거기까지 가 있어? 그거 막아야 돼 하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가 왜 이제 TBC라는 얘기를 했냐면은 신뢰할 수 있는 나라하고만 밸류체인을 만들겠다.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그런 TBC를 중국과 일본은 결코 만들 수 없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국도 원치 않아도 다른 적어도 일본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호주는 주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어떤 프리플로는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데이터 로컬라이제이션 로컬라이제이션 근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환 교수님 그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너무 큰 기대를 하지 않아야 될것 같다. 전자상거래라든가 뭐 지재권도 그렇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기적이다. 그래서 네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하기를 바라나 창대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아유, 수많은 그 질문들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말씀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내 질문을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중국 의존도가 심화된다는 표현을 그 발표문에 써 있어서 그걸 지금 이런 다양한 지금 우리가 제기했던 이런 여건 변화에 따라서 중국 의존 알셉을 체결했다고 중국 의존도가 심화될 수 있을까를 질문하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 답변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다는 그래서 답변이 충분히 된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재밌는 게그왜 인도가 들어가면 되는 게 없다는 얘기를 아까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 하면서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저 그때 우리나라 통상장관과 같이 피트 만델슨 2007년 6년 그때 피트 만델슨 그 EU 그 통상 담당 집행위원이었죠. 그 양반 방에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그 소리를 꽥 지르면서 저 전화기를 집어 던지더라고요. 그 우리는 깜짝 놀라서 들어가자마자 전화기 집어 던지니까 그랬더니 이제 앉은 다음에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조금 전에 인도 무역장관하고 지금 통화를 했는데 하도 말 가짜는 소리를 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갖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 집어 던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인도하고는 협상하기가 힘들다 얘기를 일화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후에 참상을 했을 때. 그 아세안이 그때 제가 이제 싱가포르하고 FTA 협상 마치고 나갔기 때문에 싱가포르하고 친하게 지냈는데 싱가포르 애들이 참 보면 똑똑해요. 몇명 없는데
니네 지금 내가 아직 비밀 알려주겠다. 그 뭐냐 했더니 자기 집 피트 만들었으니 지금 새로운 자기의 베이비가 필요해서 아시아를 보고 있는데 인도하고 아세안하고 FTA를 지금 은밀하게 추진 중이다. 왜냐면 통상 출국 사람들은 그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 WTO 다자주의 때문에. 그래서 아 그러냐. 그래서 빨리 알아보고 한국에 숙박 얹도록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피터 만더슨이 가장 신임 많은 그 보좌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맞냐 했더니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으니까 알고나 있어라. 그래서 제가 열 가지를 얘기하면서 니네가 인도하고 아세안하고 FTA 협상하는 것 자체가 뭐 좋은데 한국하고 먼저 해야 될 이유를 열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인도하고 아세안하고 협상을 시작하면 10년 내에도 못 끝난다. 그 사이에 1, 2년 내로 한국하고 FTA 협상을 타결해서 얼리 하비스트도 보여주고 그다음에 니네들 그 높은 수준의 FTA를 한 거를 저쪽에 템플릿에서 제시해라. 그런 10가지 얘기했더니 또 너무 맞는 말 같다고 그래갖고 한국이 이제 결국 그세 그룹의 터프라이티 국가로 포함이 돼서 한국하고 역시 예상대로 한국하고 EU가 제일 먼저 협상을 개시하고 타결했죠. 그러면 뭐 인도는 아직도 뭐 되지도 않고 아세안도 지금 나라별로 나눠서 하고 있고 그때까지도 일본은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최근에 이제 2년 전에 이제 타결된 건데 참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2012년에 그새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TPP 추진을 그때 새 정부에서 중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결국 지금은 당시 2012년까지 아까 우리 발표도 나왔죠. 2014년에 우리가 한국이 동아시아 아니야 동아시아 정도가 아니라 아태에서 칠레하고 함께 칠레 멕시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멕시코, 칠레가 그 FTA 허브로 있다가 우리가 TPP를 놓치는 바람에 지금은 오히려 일본이 우리보다 FTA 개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타깝게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FTA 협상을 갑자기 옛날에 회고하게 됐는데 오늘 세분 너무 그세분 발표자님 세분 토론자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아시아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 개최 목적이 FTA라는 통상 정책이 그동안 주로 이제 경제적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효과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결정도 이루어졌고 또 많은 연구도 이제 진행이 됐지만 오늘 발표와 토론에서 아주 잘 지적되고 지적됐듯이 우리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나 엄중하고 다른 우리가 10년 전에 생각했던 상황과 너무 다른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호주의뿐만 아니라 미중 전략적 경쟁,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 뭐 코로나 팬데믹 등 모든 전혀 다른 지금 패러다임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서 RCEP의 그 가지는 그런 효과라든가 의미에 대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단순한 통상 정책이 아니고 외교 정책, 국가 안보 전략 전반적인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또 RCEP에 대해서도 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너무 아까도 그 얘기 나왔는데 너무 조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그 RCEP 전공하시는 모든 분들께서 좀더 우리 지금 우리나라 통상이 지금 미국하고 EU FTA 하고 나서는 다 이제 좀 조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은 중견 국가 입장에서 사실 통상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 외교적 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홍보 노력도 같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 발표와 토론이 앞으로 우리나라 내그 여러 가지 이러한 우리가 오늘 토론한 내용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랐고 앞으로 국내 인식 제고라든지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많이 반영되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